안녕하세요, 김진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인재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태호 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이수희 원장입니다. 머리를 묶고 있는 거 자체가 안 좋은 건가요?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무원 예를 들었듯이 완전 꽉 이렇게 묶으면은 견인성으로 탈모가 올 수 있겠죠. 근데 여성분들이 그냥 머리 뭐 편하려고 이렇게 딱 요 정도 묶는? 그냥 헐렁하게 묶는 거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모자 쓰는 건요? 많은 분들은 이걸 두피열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아기가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열이 엄청 차는데 혹시 이거 탈모 일으키느냐? 그런 질문이죠. 두피열이라는 개념이 일단 정말 정확한 것인지도 좀 불명확하고 그게 탈모랑은 더더욱 관련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.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자를 쓰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이인재 원장님이랑 장태 원장님도 모자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. 저희 수술할 때 계속 수술 모자 쓰는데 모자가 탈모를 일으킨다면 이미 수술하는 저희들이 다 탈모가 됐겠죠. 물론 이 수술 모자는 통풍이 잘 되겠지만 옷 입는다고 예를 들면 뭐 피부병이 생기진 않잖아요. 몸에 털이 있는데 이런 게 사라진다던가 피부가 상한다던가 그러지 않는 것처럼 모자도 사실 똑같죠. 근데 너무 쫄리는 옷을 입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한다던가 진짜 더러운 옷을 정말 입으면 피부병에 걸리듯이 모자도 깨끗한 거, 위생적인 거 쓰시고 그러면은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본신 후에 모자 쓰시는 것도 상관이 없을까요? 저는 그러면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탈모가 모자를 써서 생긴다기보다는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모자를 많이 쓴다. 그래서 연관성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모자를 쓰시면은 두피 문신 하자마자는 모자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. 모자 안쪽에 좀 색소가 묻을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이상민 씨가 탈모면은 저녁에 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탈모랑도 연관이 있을까요? 글쎄요. 그냥 자신의 생활 패턴 아닐까요? 본인이 생각하시는 생활 패턴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크게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래서 아침 저녁은 상관이 없죠. 근데 딱 한 번만 감겠다고 하면 저녁이 나은 거는 좀 시간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밖에서 많이 돌아와서 막 먼지도 묻고 뭐 안 좋은 게 많은 상황이잖아요. 그 상황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아침에 감으면은 안 좋은 상태의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. 탈모하고 떠나서요. 그냥 일단 피부에 두피에 좋지 않은 게 많은데 빨리 씻어내고 그런 면에서 밤이 좀 더 낫다고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. 깨끗한 시간이 더 기니까. 저희가 백엔잎을 뭐 엄청 자주 매일매일 빠는 건 아니잖아요. 매일매일 삶고 이런 거 아니듯이.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러운 게 백엔잎에 묻었으면 세균 번식이 잘 되고 근데 밤에 감고 자면 백엔잎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. 오호. 너무 샴푸를 자주 해서 뭐 영향이 있는 건지.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 그 계면활성제로 계속 하루에 막 몇 번씩 감으면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면은 탈모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물로 헹구고 하는 거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수영 선수는 하루 종일 물로 막 머리 다 했을 텐데 탈모가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샴푸 후에는 두피를 말리고 안 말리고가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, 장태호 원장님?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지루성 두피염 심한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두피에 어떤 증상이 있는 상태라면 그래도 이제 말리고 자는 게 좀 더 좋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쓸데없이 죄책감 느끼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. 그러니까 내 지금 두피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하루 안 말리고 자는 거 그런 걸로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김희철 씨가 자기가 탈모 약을 안 먹는 이유가 있대요. 이거를 먹다가 끊으면 탈모도 더 안 좋아지고 손기능도 안 좋아져서 결국 둘 다를 잇는 거다.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수희 원장님이 한 번 더 밝혀주세요. 탈모 약을 먹다가 끊으면 둘 다 안 좋나요?
아래를 잃는다는 게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부작용 생기는 퍼센테이지가 그리 높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약을 드신다고 해서 무조건 성기능 쪽으로 뭐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다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면 다시 돌아옵니다. 영구적인 부작용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드시다가 끊으면 이제 중단되어 있던 탈모 속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겠지만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탈모약을 한 10년 먹었어요. 근데 30대에 있던 분이 40대가 되잖아요. 근데 약을 끊었는데 성욕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40대의 성욕이 원래 남자 성욕은 떨어지기 때문에 40대의 성욕인 건데 이게 아 내가 성욕이 떨어진 게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이제 와전돼가지고 아, 탈모약을 먹다가 끊으면 둘 다 잃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.